그럼 지금부터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옥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세계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 사랑하는 전세계 애터미 애용자 여러분, 오늘 제 삶을 얘기하는 한 편의 뮤지컬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임스택 스폰서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김성일 스폰서님의 차를 타고 우리 박정수 스폰서님의 그 따뜻한 3,000원짜리 밥 한 그릇에 제 삶의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몽상 박한길 회장님께서 우리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땐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는 제 의지를 깨웠고 무기력한 저를 깨웠고 모여있던 우리들에겐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허기진 배는 물로 채웠고 타당의 편에 뛰어드는 거 보니까 이제 인생 막장 됐구만. 이런 모진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꿋꿋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여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일이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찾아주지 않는 완벽하게 망가져 버린 삶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터미 사업에 간절하게 매달렸고 될 때까지 해보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애터미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기적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스폰서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몽상 박한규 회장님, 죄 속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구원의 축복, 풍요로운 삶,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안겨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축제를 함께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오늘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을 축하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 나니 엄청난 환희와 감격에 휩싸여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저 덤덤하면서도 기분은 상쾌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려졌고 그것을 이룬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생생하게 임페리얼 마스터의 꿈을 그렸고 고통스럽고 지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하루도 꿈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100원 하나 없는 저에게는 꿈꾸는 것만이 위로였고 용기가 되어주었고 배고픔을 잊게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꿈꾸던 10억을 받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제가 부자 아빠가 되어 돈 버는 일은 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공한 애터미 시스템을 상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할 것이고 되어야만 끝나는 일입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매몰되어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저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한숨과 신음 소리에 지쳐가고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 잃어버린 그야말로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50대를 암흑 속에서 보냈고 60대는 애터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 70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굴하지 않는 자신감,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늘길이 열리기를 합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애터미 팬데믹을 아십니까? 애터미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터미 사업자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 애터미 사업 설명을 17명이 들었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형제나인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희망을 안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몇몇 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했던 우리들은 모두가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도착지점이 있으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당신도 저처럼 당당히 이 자리에 서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당신의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이 있는 애터미,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하는 애터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완비한 애터미, 우리는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랑하는 나의 파트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참고 이겨낸 참으로 아름다운 당신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들 앞에 감사하다는 말은 너무 작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